주세요, 헤이지. 주세요. 어, 예쁘다. 주세요, 했어, 주세요. 주중에는 둘씩 나뉘어 아빠 집, 할아버지 집에서 따로따로 지내던 녀석들. 주세요, 헤이지. 주세요. 아니야. 주말에만 이렇게 헤쳐 모여를 한다. 낭낭. 같이 가든지 엄마 집에 있던지. 나. 왜? 이거 달라고. 할아버지 까주세요, 그래. 할아버지 까주세요. 할아버지, 호랑이들 까주세요. 앉아, 앉아. 호랑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옳지. 아구 착해. 할아버지 까준대. 아, 이쪽 보고 해주라니까. 알았어. 아, 정신. 야. 호랑아, 이게 뭐이냐 봐. 옳지, 여보 줄줄 흐른다 옆에. 호랑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에이구. 그냥 보여. 저 어떡하냐, 할아버지 어떡하냐. 할아버지 오늘 어떡하냐, 난리 났다. 미치겠다. 할아버지 옷 갈아입어야 된다. 난리다, 난리. 요구르트 폭탄을 맞고서도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돌아가는 할아버지. 사람 살려. 야까. 자, 할머니는 최후의 무기를 꺼냈다. 빨리 오세요. 하나만 짚는 거야, 하나만. 한 상 앞에 하나씩. 얼른 오세요. 하윤이 도착. 하윤이 한 개. 아니야, 하랑아. 이건 하율이 거. 하율이 거. 하율. 여기 있어요. 까까 하율이 거예요. 아니야? 화났어? 이거 먹어, 그럼. 너 이거 좋아하지? 한바탕 난리가 지나가고 공동 육아 구역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자고로 아이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쁜 법. 깨어 있을 때는 한시도 눈을 못 떼니 말 그대로 진이 쏙 빠진다. 아기가 있을 때는 나도 아기 나봤지만 하나 데리고 젖 먹이면서도 졸아요, 솔직히. 그때는 왜 그렇게 졸린지 몰라. 근데 걔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가서 잠깐씩이라도 쉬라 그러지. 근데 갑자기 감기 치운 걔가 잠깐 사이를 봤는데 걔가 저 어머니도 한 말씀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아 저는 따로 할 말은 없고 그런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정아가 옆에 있는 게 그게 걔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냥 정화 끌어안고 둘 다 울었지 뭐.